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신전 떡볶이에 참치마요 그 컵밥하고요. 그리고 순대하고 이렇게 튀김하고 먹을게요. 여기 보면 이거 요거 조그만 건 이게 치킨님 추가했고, 그다음에 이거 치즈는 굳은 거 아니야? 뭐야 이거? 빡신데. 저라 저라. 가격이 총 합쳐서 21,500원인가? 아, 순대도 있어요. 미소 순대님 들어가시고요. 여기 그 내장 없어요. 달라면 주나? 이거 순한 맛인데 매워요. 엽떡보다는 저는 순전이 낫던데? 돼지 추가하긴 했는데, 안 추가하려고 이제. 거리를 켜놨네. 만두를 안 떨어뜨려 놓고 이거 통째로 구웠어. 떡볶이는 뭐 엄마표 떡볶이가 좋다고요. 저는 혼자 사니까. 어묵 없는데 뭐 오뎅탕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묵 그런 거사 먹어서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뭐 김말이하고 오뎅튀김하고 그리고 이건 뭐야? 이거 잡채말인가? 그리고 만두하고 이건 치킨링인데 추가해가지고 몇 개에 2,000원, 10개에 2,000원인가? 별로 맛있진 않아요. 잘 나간다고는 하던데요.
순대가 땡겨요? 그냥 순대에 간 같은 걸 좋아해. 허파는 안 좋아하고. 네, 맛있어요. 근데 간장 이거 넣으니까 좀 짜, 근데. 아, 유튜브에 그 악성 그 이제 인간 쓰레기라고 하죠. 인터넷에 나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. 여러분들, 요거도 먹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두 가지구나. 하나는 쓸데없이 그냥 욕하는 애들이 많고, 그 다음에 뚱뚱하면 요거도 먹습니다. 우리 동네 신점은 카드 안 된다고요? 여기도 신전 여기도 원래 처음에는 카드가 안된것 같았어요. 아이 종이. 나 매끈 맵다. 자, 형님들,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,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신 별 표시 있습니다. 즐겨찾기 안 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저녁에 또 하냐고요? 모르겠어요. 이 시간에 해서는 빨리 해도 새벽이고, 보통 안할 수도 있고요. 저 햄버거 하나요. 신전 맛 없다는데 하시는데 엽떡보단 나은 것 같아요. 엽떡은 진짜 맵기만 해. 네, 금당 타래, 금당.
나 기적의 조성한 근처야. 이거 오뎅, 군만두. 미조링님 어서 오시고요. 아, 치즈는 안 시킬래, 근데. 이게 뭐 치즈인지 이게 무슨, 응? 너무 굳어버리네. 20만, 밑에 봐. 21,500원. 어제 제가 피곤해가지고. 엽떡보다는 신전이 나은 것 같아요. 이걸 먹고 밥을 또 따로 먹으라고요? 이게 밥인데? 밥 있잖아요. 참치마요 컵밥. 왜 자꾸 쳐다만이 어서 오시고요? 내 생방이에요? 떡이 근데 많다. 떡 2인분이요. 저희 시청자에 대한 얘기는 왜 꺼내시는지 모르겠네. 적당히 볼 만큼 보면 됐죠.
근데 신전 떡볶이랑 신불 떡볶이랑 거의 비슷하던데요? 신불 먹어봤는데 맛있던데. 아니 근데 순천이 몇도라고? 37도?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기온이 높아요? 솔직히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면은 이제 30도까지 올라가는 게 드물었거든요. 이제 30도가 되면 아 진짜 덥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30도는 기본이 30도야. 경주 38도라. 근데 순천 여기도 왜, 은근 왜 이렇게 덥지? 경산이 원래 제일 더운 데 아니에요? 대구 옆에. 닥스훈트님 어서 오시고요. 부산이 원래 어렸을 때,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30도까지 올라가거나 그게 별로 없었어요. 30도 되면은 그냥 좀, 이제 덥다, 막, 온도 많이 올라갔다, 이렇게 어렸을 땐다 그렇게 했는데. 30도만 돼도 굉장히 덥다고 했는데 요즘 뭐 37도? 8도? 어떻게 사냐?
그리고 누진세가 그 적용되는 게 너무 비싸요. 치킨이 이건 좀 아니다. 맛없다. 정말 조금 먹는다 하시는데 본인은 그 이거 뭐 시켜도 먹지도 못할 거고. 응? 전부 다 뭐, 응? 배식가들인가? 그 정도 안 나오는 것 같아. 물론 전기를 제가 좀더 사용하겠지만 이번 달에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맞다.